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는 택배가 왔어요. 이쁘다육, 호호다육님에서 온것 같아요. 뭐지? 제가 안 시켰는데 왔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풀러 보내요.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지 마세요. 뭘까요? 무지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화분 얘기는 들었는데 겉에다가 식물이라고 이렇게 써놔가지고 식물일까요? 화분일까요? 한번 뜯어볼까요? 구름아, 정신없다. 좀 왔다 갔다 하지 마. 화분일까요? 구름아, 정신 없거든. 엄마한테 막 인형이 막 날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화분, 이쁜 화분인데요. 화분? 화분 너무 예뻐요. 이쁘지? 너무 예뻐.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어떡해. 이쁜 아이가 그냥 모래를 잔뜩 뒤집어 쓰고 왔는데, 산타 말이야? 개들 같아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곱상하니. 화분 세트로 왔나 봐요. 어떡해요. 이렇게 선물 받아서. 선물 받아서 어떡해요. 호호다육네. 호호네 다육이, 이쁘다육 엄마랑 호호님이랑 둘이서, 두 분이서 방송을, 화분이랑 판매 방송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키우시던 거를, 킵장에서 키우시던 거를 얼마나 이쁘게 키우셔가지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는지. 화분도 이쁜 화분들 저렴하게 판매하시더라고요. 화분 세트랑 화분 세트 보내면서 저 선물이 보냈네요. 그래서 요렇게 세트로 요렇게 이쁜 화분 선물 세트에 화분만 보내도 되시는데 또 여기까지 이것도 다육이 선물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 선물 보낸 사람은 제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세트 너무 예뻐요. 어떡해. 봄날의 꽃 같네, 진짜. 너무 예뻐요. 보내준 사람, 감사해요. 예쁜 꽃 심었어. 예쁜 다육이 심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아이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잘 쓸게요. 호호님, 네, 다육이도 예쁘게, 잘 키울게요. 얼굴 씻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예쁘죠? 사이즈도 딱 좋아요. 사이즈가 넉넉한 사이즈예요. 빨간 펄도 쏙 들어갈 만큼. 2개 세트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